네, 안녕하십니까. 스테이션의 강병입니다. 저희 지난번에 이 네오테크의 튜닝 파츠가 들어가 있는 괴물 아이오닉 5N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 차가 생각보다 좀 재미가 있어서 저희가 레드콘 오토크로스 말고 이 N 페스티벌 타임 트라이얼에서 지금 부대 행사로 열리고 있는 짐카나 코스, 여기에서 또 이제 저 차량으로 뭐 택시도 운영을 하고 좀 재미를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, 네오테크 서스펜션 본사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개발 드라이버이자 저하고는 사실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후배 선수이기도 한데, 안녕하세요, 네오테크 김영호 과장입니다. 레이스에서 또 잔뼈가 굵은 선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네오테크 이 개발 드라이버가 타는 아이오닉 5N과 제가 타는 아이오닉 5N의 짐카나 대결을 여기 현장에서 그냥 저희 네. 재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즉석 배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아, 이거 브레이크 예열도 안 돼 있잖아. 안 돼. 아. 사이드 예열을 좀 하고 와야겠는데? 아, 가속 할 때 너무 무섭군요. 아, 역전 타면 진짜 무서워. 영우 형, 이거 지금 M모드에서 땡겨봤어요? 아니, 이제 해보려고. 영우 형 땡겼을 때 차가 전체적으로 쓰는 느낌이었어요? 아니면 안 먹는 느낌이었어요? 안 먹는 느낌이었어요.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세게 한번, 영우 형 느낌 아시니까. 네. 그러니까 열이 안 받아서 그럴 수 있어서 이번에 있을 한번 해볼게요. 약간 멍이 왔긴 하는데? 아, 된다. 근데 이게 꺼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출력이. 아. 아니, 뭐,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어요? 아, 오, 좋았어. 오, 45초, 45초. 아, 딱 트랙션 안 걸리는 정도 감 잡으면 진짜 리얼스일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빠르기로만 타면 네. 이게 맞는 답이기는 네. 하네요. 어, 옆자리 무서운데? 자, 오, 계속해. 양호야, 천천히 가자. 0.2초 깎았어. 0.2초. 아, 어, 취향 차인 것 같다. 아, 이게 재밌어. 재밌게 타. 재미는 훨씬 재밌는 것 같아. 진짜. 이거 옆자리만 타도 어마어마하네 진짜. 야, 일단 1단계로. 네, 네, 1단계. 속도냐 재미냐 사실 그 고민인 거죠. 네. 아니요, 저는 현대 직원이 아닌데 거의 이거 아이오닉엔 홍보대사급 돼가지고 항상 아~ 하는 말. 다른 차 타면서 재밌다 느끼는데 그래도 M4 타면서 이 정도 즐거웠는가? 그치. 어~ 심박수가 내려가지 않아요. 찐웃음, 찐웃음. 너무 재밌었어.
아, 거의 지금까지 리뷰한 차 중에서 재미로 몇 번째예요. 오, 거의 뭐 탑3 안에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. 뒤에 다른 차 있어? 번외로 한번 이거 다 끄고 한 번만 타보면 안 돼? 네네네. 계측이랑 상관없이? 그냥 재미로 한번 타볼게. 네, 계측은 해드릴게요. 아, 드럽게 재밌네. 있거든요. 초는 그런데 모르겠네요. 야, 다 끄니까 재밌긴 재밌네. 아,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동생 진열군, 사실 현대 또 드라이빙 아카데미에서 맹활약을 또 펼쳐주고 있잖아요. 이 차로도 네. 드리프트 많이 했죠, 택시? 네, 택시 많이 했습니다. 그렇죠. 네, 지금 모드가 NA ESP만 다 꺼져 있는 상태. 아,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네,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. 또 건강합니다. 45초 빵 나왔다. 아, 그래요? 생각보다 빠르진 않네요. 아, 근데 저도 약간 지금 생각이 확실히 눌러서 그립을 줘서 타야 될지 당겨서 타야 될지 조금 고민이에요. 그치? 네. 야, 근데 확실히 저 헤어핀 코너들 탈 때는 정말 범퍼가 코너에 닿을 정도로 코를 대고 돌아요. 저랑 다른 점은 거기였어요. 핥고 지나가고 있어요. 네. 출발하겠습니다. 43초! 네. 야~ 네. 42초 때는 일단 무조건 가네. 네,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~ 네. 네. 실수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거라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되게 여유있게 네. 탄 것 같은데 네.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약간 소심하게 타는 느낌이 결국에는 최대한 로스를 줄이고 타는 방법 아닌가. 그렇지. 네. 아~ 네. 여기서도 뭔가 막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려는 욕심을 좀 눌러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네네. 생긴 것만 이런데 되게 소녀처럼 탔거든요. 네. 형님 한 번 더 이런 느낌으로 트라이 한번 하시면 기록을 떠나서 한번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럼 우리 또 양호한테도 기회 한번 보여줘. 네. 양호야, 이거 우리가 잘못 탔어. 이게 이렇게 타는 게 아니야. 아, 역시 고수는 다르다. 진입도 좀 느린 것 같고 약간 어? 너무 페이스가 낮은 것 같은데 했는데 엄청 빨랐어. 41초 될 것 같아요. 잘하면 진짜? 로스 없으면
근데, 아, 근데 뭐 좀 못 떨면 어때요? 재밌는데.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어. 아. 근데 하루 종일 타고 싶다 진짜. 아. 이런 차면 하루 종일 여기서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. 자, 오늘 번외 시리즈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. 지금 이 RU5N을 타고 모터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프로드라이버가 또 여기 놀러 왔다가 저한테 잡혔습니다. 노동기 선수입니다. 자,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카레이스 노동기입니다. 아, 지금 어디 출전하고 있죠? 네, 현대엔 페스티벌 E&N 클래스 참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로 열리는 레이스에 어떻게 보면 되게 파이오니어로서 지금 출전하고 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미 RU5N으로 모터스포츠 레이스를 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안 태워볼 수가 없잖아요. 저는 같이 왔어? 이렇게 또 택시타임을 해주시는 줄 알고 왔는데요. 아, 호스 오늘 지금 이제 빨리 외워야 돼, 갈 때. 그리고 아, 내가 직접 탈 거야. 아, 알겠습니다. 오케이? 그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에서도 인스트럭터 했죠? 예전에 제일 초창기 멤버죠. 오, 뭐야 이거. 같은데? 이렇게 오는 겁니다. 이렇게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연속 직선 슬라롬 6개 쭉 리듬 타면 되고 자 저희 같이 N 페스티벌 E&N 클래스에 출전하고 있는 그리고 6000 클래스에도 출전 이력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랑 같이 랠리스트 동기였던 동기네? 이거 말이 돼요? 아니 병희 형 지금 몇 만의 구독자를 스테이션비 웃어 그냥 웃으라고 제가 분명히 방금 기억해서 다 까먹은 것 같아 지금 여긴가? 자 오늘 정말 재미로 해보려고 온 이 전기차 짐칸인데 이 번외편이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고! 자, 오. 오, 쓰러졌어. 오케이. 오, 타이트하게 잘 돌았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여긴가요? 차트 안돼 오른쪽 말고 가속 가속 안돼 가속이 안돼 하지마 뚜바 뭐 기록은 그냥 달나라로 간다 어때요 E&N이랑 비교해 보니까 어느 게 더 재밌어요? 저는 E&N만 타겠습니다 자. 끊이지 않는 번외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금 E&N 드라이버가 이제 한 명이 아니고 둘이 됐거든요. 박준희 선수, 노동기 선수 지금 지지난주에 경기를 통해서 붙고 E&N 드라이버들의 전기차 자존심을 걸고 이제 짐카나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N1 드라이버 저도 같이 3파전 한번 붙어볼까요? 아, 일단 쉽지 않았는데요. 커스텀의 ESP 풀 오프 상태. 네, 그리고 회생제동은 0입니다. 아, 회생제동 0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? 그냥 저는 0이 네, 좋아가지고 제 오른발을 믿겠다는 이야 이거 좀 다른데요 봅시다 스타트 오 스티어링이 엄청 날카로 이야 오 일단 부터 잡게 자 천천히 가는 이야 맨발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오이 콘이 완전 사망하셨습니다 두 개 남았는데 부풀었죠? 오 사이드 끝까지 안 쓸 거야? 네 야 이거 그리파네 그리파 자 그리파의 기록은 과연? 44초 아 제대로 망했네요 아 이건 졌습니다 44초 아 잠깐만 야. 준이야 이거 안 들어가잖아 형 제가 이해는 못해요 야 진짜 타이트하게 앉아있긴 했구나 아, 뭐야 이거 아. 일단 두 드라이버 옆에서 다 봤는데 확실히 주행 성향이 좀 다르긴 다르네 준이는 일단 스티어링이 엄청 샤프하게 들어간다 탁탁탁 이렇게 들어가네
덕분에 저는 토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우리처럼 약간 양산차 많이 타다가 넘어온 드라이버들은 이게 손이 그렇게 빨리 안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요. 어, 근데 확실히 이제 카트에서부터 워낙 반응성이 좋은 차를 타고 올라온다 보니까 와 이게 뭔가 웨이트가 장난 아니고 지는 걸 떠나서 형 그냥 토하게 하면 되려고 했지. 야 이렇게 한 손으로 타도 될 것 같아. 뭐 망한 것만 이렇게. 근데 가지마. 자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동기가 여기서 낸 최고 기록이 45초대였어요. 아직 44초대 들어간 적이 없어 본인도. 근데 지금 무게가 늘어났기 때문에. 어 그렇지. 지금 무게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. 흥미진진합니다. 야 마지막에 NGB도 누를 거야 사실. 에어컨도 지금 다 추우시지 않으세요? 아 근데 진짜 전기차로 짐칸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. 오케이 노용기 선수 차례입니다. 발사! 아! 오! 오오오! 어 여기 사이드 안 썼어. 안 썼어 안 썼어. 엔진가 좀 들어왔는데 괜찮았죠?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. 오! 좋다 좋다. 야야야 오 동기 베스트랩 나오겠다. 베스트랩 나오겠다. 야야야 나온다. 오 컴백 컴백. 야 41초 5. 오 우와 붐. 굿터치? 어디 아 아 여길 우리 콘터치 하면 실격이래. 여러분 제가 그냥 이기면 동생한테 좀 너무 또 볼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형 그러면 너무 좋은 거 같은데. 우와! 그러니까 뭐 막 뭐 이러고 막 이랬던 동기 어디 갔나요? 이런 씨. 야 역대 베스트다. 그래도 역대 베스트. 어이 어? 엄청 부담되는데 이제? 아 이거 타이어 다 쓴 것 같은데? 아 지금 출발할 때 못 느껴서 그립 빠지는 거? 아 더 잘 흐르게 될 겁니다 이제. 아 사이드 쓰지 말라고 좀 어... 편하게. 뭐 별 거 없네. 네. 영한테 영한 여유 이 여유. 아 아 근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. 아 징카나 어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좀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. 갑니다. 자. 아니 왜 탈출로가 없어졌어. 뭐 그래도 뭐 어 예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뭐, 야 굉장히 네. 좋다 진짜. 준이 콘터치 있었어? 아 저희 다 하나 해먹었잖아요. 아 셋 셋 다 콘터치네 그러면. 세 명 다 콘터치여서 전부 실격. 결국 욕심 때문에 다 콘터치였어. 아, 그렇지. 이 드라이버들은 이 승부욕이 모든 걸 다 망치는 거야.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. 어차 진짜 재밌는데 맞지. 이해만에 다 유학 사 달라 그래. 아니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갑자기 이제 랠리크로스 됐나요 우리? 아니 경기 자체를 랠리크로스 방식을 바꿔도 재밌지 않을까? 네.